지금 내가 살면서 참 힘든 고비고비 참 많이 넘어왔을 거야. 내가 지금 당장 어떠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업 또한 처음에는 모든 게다내거 같을 거야. 하지만 꺾어지는 시기가 너무 빨라. 굴곡이 심하단 얘기야.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김씨기주 같은 경우에는 사주 자체가 태어나기를 팔자가 우리네 팔자야. 본인도 인정을 하고 인정해서 갈 거는 인정하고 가. 본인이 거부를 한다고 해서 거부가 될수 있는 게 아니거든. 근데 본인은 어디 가서 점을 보든 누구한테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한테 신빙성이 없다 그러면 본인은 그냥 지워버리고 말아. 본인 고집에서 꺾는단 말이야. 본인 직성에서 꺾는 게 아니라 본인 고집에서 꺾는 거야. 그 고집으로다가 내가 어떠한 사업을 해나가든 어떠한 일을 해나가든지 간에 본인은 그 고집으로 망하는 게더 많아. 가지 말아야 될걸 가거든. 옆에서 누가 찔러대면 본인은 아닌 것 뻔히 알면서도 이거 봐라. 내가 한번 해보고 있게. 그 고집으로다가 본인은 가는 게 많단 말이야.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본인이 꺾어지는 게 너무 많다 소리가 나와. 본인은 우리 김씨기주 같은 경우에는 자꾸 본인 본인 그러니까 좀 그리네. 우리 김씨기주는 지금 올해부터 또 시작을 해서 또 꿈도 꿀 테고 밤에 잠도 못잘 테고 본인은 그럴 텐데 어떻게 지금까지 어떻게 그걸 버티고 살아왔냐고. 30년을 살았으면 다른 사람 60평생 사는 거하고 똑같은 세월을 지내와 놓고 앞으로 살 길이 더 막막하지 않아? 지금 당장 열심히 뛰다니고 열심히 사업을 해서 뭘 벌리면 뭐해? 내가 꺾어질 거 뻔히 아는데. 그러고 우리 김씨기주 같은 경우는 배짱이 배포가 너무 커. 겁이 없단 얘기야. 그러다 보니까 딴 사람들 이 나이에 1,000만 원에 2,000만 원 그러면 무섭다 해. 크다 해. 근데 우리 김씨기주는 1,000만 원에 2,000만 원. 아, 야. 하루아침에도 벌수 있는 거야. 그게 우리 김씨기주야. 그러고 내가 죽었다 그러면 딱 그만큼만 살 정도만 만들어놔. 대답을 해! 끄떡거리지 마! 하지 말고! 우리 김씨주는 그런 분이야. 내 주머니가 벼써. 죽겠어. 그러면 그 주머니에 채울 수 있을 만큼만 딱 생겨. 맞아요.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게 힘든 건지 안 힘든 건지도 몰라. 그런 것 같아요. 그러고 살아왔어. 그런 것 같은 게 아니라 그러고 살아왔잖아. 그러고 김씨기주 자체가 본인이 그걸 알아.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려워지면 누가 날 도와주겠지. 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우리 김씨기주야. 왜?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도와줄 사람이 있다 이런 거보다도 굶어 죽지는 않는다?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긴 하죠.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느낌이 뭐냐면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도와주실 거야. 우리 김씨기주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. 그러고 둘이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느닷없이 결혼을 했을 테고 느닷없이 땡겨서 만났을 테고 뭘 계획적으로 언제 우리가 뭘 벌어서 이만큼을 해놓고 결혼을 하고 뭘 어떻게 하자 이게 아니고 우리 김씨기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임시대주하고 결혼을 한다 치더라도 그 전부터 뭘 계획하고 이게 아니고 그냥 느닷없이 살림을 합치고 느닷없이 결혼식을 하고 그랬을 거야. 안 그래? 그랬던 것 같아요. 계획은 세우긴 했으나. 본인이 계획 세운 거는 딱 하나 있지. 상견례를 하든 뭘 하든 날짜 잡는 거는 계획을 했겠지. 그거 맞아요. 말고는 없어. 맞아요. 다른 사람들은
밥솥을 하나 사가더라도 내가 월급을 타서 모아놓은 게 이만큼 있으니 이거 갖다가 밥통 사고 그릇 사고 뭐 사고 해서 이렇게 시집을 가야지라는 계획을 세운단 말이야. 근데 본인은 그게 아니고 밥통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야 언제 날짜가 좋다니까 그때 하자. 그 날짜 계획밖에 없어. 다른 거는 없어. 맞아요. 안 그래? 맞아요. 그러니까 갑자기 했다고. 그러신 분이야.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.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? 기준님. 네. 어떻게 도와드릴까? 웃지만 말고. 내가 지금 기준님을 보는 사람은 한 명이잖아. 네. 근데 여럿이 보여. 저한테요? 어. 본인의 얼굴이 요렇게 했다, 요렇게 했다, 요렇게 했다, 요렇게 했다. 뭐가? 뭐가 씌인 거. 뭘 씌어, 씌기는.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몰라서. 본인 얼굴이 그렇게 바뀐다는 얘기야. 애기도 됐다가, 할아버지도 됐다가, 할머니도 됐다가. 본인이 그렇게 얼굴이 바뀌어. 그러고, 기주님 같은 경우에는, 우리 대주님도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어. 어? 금방 좋았다가 아무 이유도 없어. 기분이 확 다운됐다가 그러신 분이 우리 기주님이야. 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주님 얘기하는 거야. 어? 뭘 관전 포인트에서 쳐다보고 있어. 아니 근데 어? 감정 기복이 심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기준님 생각이고 네, 제 생각인 거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있는 거죠. 근데 제 3자가 봤을 때는 상대방이 봤을 때는 이거 도라이 아니야? 라는 사람들도 많을 거야. 맞아요. 다들 그렇게 보던 거야. 참 인정은 빠르네. 그러신 분이셔. 내가 뭘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을까? 응? 제가 그냥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여쭤봐도 돼요? 그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하셨던 부분 있잖아요. 네, 제가 꿈을 사실 안 꾸는 건 아니거든요. 근데 이제 궁금해서 갔어요, 사실. 네. 그거를 물어보러 네. 가면은 이제 다 비슷한 네. 말씀들을 하시긴 하는데 네. 이게 저는 잘 못 느끼는 네. 거잖아요. 느낄 수가 없죠. 그러니까 뭐 지금 느끼면 안 되지. 약간 다른 세상 얘기 같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러면은 뭐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라 이제 더 있어야 한다. 아니야 때는 지났지. 아 지났다고요? 때는 우리네가 이 길을 접어드는 시간과 때와 일정이 있는 게 아니야. 그냥 우리네는 태어날 때부터 할머니, 할아버지가 점지해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. 너는 어떡해? 몇 살, 몇 월, 며칠 날 너는 이 길을 들어서라 이게 아니고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10대 때도 남달랐을 거야. 저 제 생각인 줄 알았어요, 그냥. 그건 본인 생각은 아니지. 그냥 아, 좀 다른가? 그냥 이 생각은 좀 하긴 했는데 제가 뭐가 보인다거나 들리거나 막 그런 건 전혀 없어서 보이거나 들리면 병원 가야 되고 아 그래요? 아 벌써부터 보이고 들리면 병원 가야지 아,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얘기를 듣고 아, 저 건강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안 좋아진 거는 병원 가도 큰 이유가 병이 없어 그리고 이렇게 아픈 것도 병원에서 못 찾고 내가 하나만 가르쳐 줄게. 네. 왜 신병이라고 하죠? 네. 그죠?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제일 바보 같은 사람들이 신병이 와서 다 줄랑말랑할 때 이 길을 접어드는 사람.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? 그러면 그 전에도 어떠한 증상이 있었을까라는 얘기지. 전에는 딱히 뭐가 있었지만 꿈으로도 봤을 테고 아, 꿈.
그러한 전조 증상이 있단 말이야. 근데 내가 신병을 얻어서 아파서 내가 죽을 지경까지 간다 하면 그 전에 사람 다 떨어져 나가, 주변에 아무도 없어, 금전은 금전대로 말라. 그죠? 그러면 밑바닥까지 간 거잖아. 그러면 그 전에 어떤 증상이 나왔을 때 이 길을 접어든다 하면 그만큼 빠르겠죠. 그죠? 다 죽어가는 사람이 이 길을 접어들어서 죄송한 얘기지만 과연 잘 불릴까? 그렇게 늦어서? 내가 정말 이 길을 안 간다고 거부를 해서 거기까지 갔다 하면 이해를 하겠어. 근데 알면서도, 자기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살면서 그 병까지 얻어서 그렇게 된 분들이 이 길을 접어든다고 해서 잘 불려 먹을 수 있을까? 나는 솔직히 그게 의문스러워. 갑자기 심각해졌어. 갑자기 심각해진 게 아니고 이 길을 접어든다는 자체는 정말 새로운 일이고 정말 중요한 일이고 내 일생에, 내 평생에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는 일이거든요.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는 일이야. 근데 내가 웃으면서 장난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. 그럴 수도 없는 거고. 그렇죠. 우리네처럼 박수들은 새로 태어난다고 표현을 하고, 보살님들 같은 경우에는 신랑님께 시집을 간다, 새로 태어난다,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그 정도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야.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고.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판단하고 내가 이 길을 들어섰을 때 나는 신령님만 믿고 의지하고 간다고 아예 머리에 각인을 시켜놓고 살아도 흔들리는 게 이 세계인데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우리 김씨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기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시간이 남았죠, 때가 있죠 라고 생각하지 마셔. 때는 지나셨고 좀 들어서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기준님 자체는 사실 거부를 안 하시잖아. 거부를 안 한다는 게 무슨... 이 길을 접어든다고 한들 기준님 자체가 거부를 하고 저는 절대 무당이 될 수 없습니다 거부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얘기지. 왜냐면 현실 감각이 솔직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. 나 바보하고 얘기하는 거야? 아니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듣기는 했어요. 그 주변에서 아무리 뭐 이렇게 해도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되고, 그렇지, 내가 알아야 가는 거지 또 가야 돼서 가는 길은 아니다. 그러니까 김식희 주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건 있어.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느끼지 않는 이상은 안 돼. 네. 내가 여기서 날짜를 잡아주잖아. 날짜를 잡아줘도 우리 김식희주가 느닷없이 술 한잔 먹고 전화해갖고 저 그 날짜 말고 다른 날짜로 바꿔주세요. 그럴 수 있는 게 김식희주야. 왜냐하면 그냥 막말로 얘기해서 꼴리는 대로 사는 사람이지.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. 여기서 나하고 이렇게 점사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나가다가 친구를 만나든 누굴 만나든 술 한잔 먹고 느닷없이 전화해서 저 몇 월 며칠 날 날 잡아주세요. 그럴 수 있는 분이 우리 김식희주야. 뭐 나 한숨을 땅 꺼지겠어. 그러신 분입니다. 그러기 때문에 정말 탄탄하게 지금까지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점사도 봤을 뿐더러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테고. 네네. 하지만 그 줄력이라는 거는 따로 있어요. 아무한테나 가서 저 제자 되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안 계셔.
자기들이 끌리는 곳이 있고 땡기는 곳이 있어요. 그런 분을 아직 못 만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왜냐면 제가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기도 했고 또 이거를 사업으로 풀어나가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뭐 종종 계시기도 해서 네.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우리 기준님은 사업으로만 풀어나갈 수 있는 분이 아니죠.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. 우리 기준님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보면 처음에 탁 스타트를 하게 되면 누구보다 잘 돼. 이 세상 다 내 것 같아. 하루 저녁에 저기 제주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기준님이야. 응? 근데 그게 짧아. 길어야 6개월이야. 그래요? 어. 자꾸 꺾여. 올라가면 내려오는 어떤 사업이든 올라가면 내려가.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데 우리 기준님이 이게 뚝 떨어지는 게 너무 가파르다는 얘기야. 그 시기가 그래서, 지금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고배가 심해. 갑자기 심각해.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셔. 그러면 저는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기나 막 이런 쪽이 좀 궁금했었거든요. 사실 임신율이나. 네. 아니, 아기도 날 수 있고 가정생활도 잘 할 수 있어. 별개예요. 왜냐면 이 길을 들어선다 해서 가정을 등한시하고 내 아이를 등한시한다 하면 저는 제자 타지 말라고 그래요. 아무리 제자감이라도 딴 집에 가세요 그래. 내 기본적인 것도 챙기지 못하는 내 신령님을 어떻게 챙겨.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. 안 그래요? 그렇죠. 사람이 살면서 가장 기본적인 도리 누나고 살아야지. 그 대신에 부지런해야 되고 더 바지런해야 되고 지금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야죠. 이 길을 들어선다 해서 가정이 깨지고 뭐가 잘못되는 건 아니에요. 도와주시려고 오셨는데 가정을 깨고 뭘 한다 하면 그거는 인간의 마음이 글러먹어서 그래, 글러먹어서.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네. 저희네들은 신이 아니에요. 저희네들도 똑같은 인간이야. 근데 어떤 분들 보면 내가 신인지 알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. 그러면 내 주변 사람하고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. 왜? 예를 들어서 나는 신을 모시는 사람인데 네가 날 한착해 생각해? 그럼 싸움밖에 안 나. 내 신명은 신명대로 내가 내 신명을 보필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내 신명을 모시는 건 아니거든요. 근데 내 신명이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. 그러다 보니까 트러블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그냥 저라는 사람은 그냥 하찮은 일개의 인간일 뿐이에요. 내 자신이 아니야. 네.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네. 그래서 그 생각의 차이만 조금만 바꾸면 얼마든지 평범하게 잘 살 수가 있어요. 아까 모자 쓰고 있더니 왜 모자 벗었어? 네? 약간 예의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. 그렇지. 그래서. 그러지. 그게 맞는 거거든. 머리 감았어요. 떡 쓴 건 아니고. 아니, 그게 아니고. 그렇게 가장 기본적인 것만 지켜나가는 거예요.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 여기 들어오면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, 아, 이 무당이 점을 볼 수 있을까? 내 점을 봐줄 수 있을까? 라는 게 50. 들어앉아서 점을 보면서 모자를 벗을 때는 본인이 그만큼 숙연해지고 숙으로 드는 거란 얘기예요.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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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저희 신당에 들어올 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지켜야 되겠죠. 뭐 양말을 신어야 된다거나 모자를 벗어야 된다거나 하지만 저는 그거는 저만 해도 돼. 근데 들어와서 그분의 행동이나 뭐 이런 거는 그 차후의 문제죠.
제가 그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저한테도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주느냐 안 지켜주느냐는 그때부터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리죠. 그죠? 네. 그런 겁니다.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? 어? 내가 어떻게 드렸으면 좋을까? 나한테 뭐 어떻게 해달라는 것도 없겠지만 우리 기준님은 그렇게 빨리 좀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. 이거 여쭤볼까 말까 솔직히 이제 오면서도 생각은 하긴 했거든요. 네. 근데 제가 들어오자마자 딱 이 얘기 먼저 말씀을 하시니까 약간 정지 왔어요. 뭐 그냥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. 일단은 뭐 사업이든 뭐든 해도 그냥 뭐 이렇게 된다라는 네. 말씀이시니까 우리 김씨 기준님아 좋은 선생님 만나서 이 길이 막 환대받고 누구한테 축하받고 그러고 가는 길은 아니지만 네. 우리네 팔자는 속일 수가 없어요. 제가 어떠한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는 내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잘 아셔. 그러고 이 길을 들어서기 전까지 정말 많은 일도 해봤고 누구보다도 많은 걸 겪어보고 왔거든요.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지금이 가장 좋아. 그게 팔자인가 봐요. 그게 내가 해나가야 될 운명이고 소명인가 봐. 지금 내가 무당이 돼서 지금 사는 것 자체가 지금이 가장 좋고 가장 행복해요. 저는 그래요. 저는. 그럼 좋은 거죠. 네. 그래서 막 거부하고 기피하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뭐 점은 나오는 대로 봐줘야 되는 거니까 봐드리고 그 대신에 제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. 저는 이러이러합니다. 이러이러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은 이렇습니다. 근데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도 좀 생각을 조금만 좀 달리 먹었으면 좋겠어. 알겠습니다. 하루라도 빨리 한 시간이라도 빨리 이 길을 접어들어서 좀 잘 불리고 내 할머니, 내 할아버지 위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어. 그리고 기준님 같은 경우는 잘 해나갈 수 있는 분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야. 제가 불릴 수가 있어요? 네. 아, 정말요? 네. 기준님 같은 경우에 그 고집에 그 고집에 그 직성이면 제가 저희 집에 제자가 되겠다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. 근데 저는 제자를 잘 안 받아. 잘 안 받고 잘 거두지도 않지만 해셔야 될 분들 제일 내가 우선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이 길을 가더라도 고비는 있어. 근데 그 고비를 어떻게 쳐나갈지를 제일 먼저 봐요. 그래서 저는 그런 면을 가장 중시 봐. 근데 우리 기준님은 잘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. 그렇게 하셨지? 네. 그리고 우리 대준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굽이굽이 참 힘들게 건너오고 있어. 참 힘들게 건너오고 있는데 우리 기준님이 올바른 제자 돼서 많이 빌어주고 살아. 누구보다도 제일 잘 빌을 수 있는 분이 어떠한 대만신이 와도 내 식구보다 잘 빌지는 못해요. 맞잖아요. 네, 그렇죠. 많이 빌어주고 사셔. 그러면 잘 해나갈 수 있을 거예요. 알겠습니다. 아셨죠? 네. 궁금한 거 없죠?